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정원 알림이 송유라입니다. 도시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 중 하나가 얼마나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쓰느냐일 텐데요. 그런 면에서 정원박람회 도시 순천은 어떨까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정원 알림이가 출동합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을 직접 체험해보고 친절하게 알려준다고요? 푸른 지구를 지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 친환경 미래 도시로 나아가는 순천의 노력을 조명해 봅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부터 경험해 볼까요? 저기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원박람회 도시 순천의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들, 또 친환경 미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좀 만나보러 왔거든요. 네. 순천시가 실제로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작년 6월에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지구가 지정되었는데, 자율주행을 시범 운행 누구나 할 수 있고 실증 사업을 해볼 수 있는 지구로 지정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개인용 이동 장치를 타시고 박람회장까지 이동을 하셔서 거기서 또 자율주행차를 탑승해 볼 수 있습니다. PM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이동수단인데요. 전기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거 같은데? 어떻게 오는 거지? 안녕하세요. 사용 도와드릴까요? 네, 제가 처음이라서. 근데 누구신지? PM 개발한 연구원입니다. 개발한 연구원분이시구나. 궁금한 게, 어떻게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기존에 있는 자전거랑 킥보드가 무분별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사고 위험이 있고,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거 타고 정원박람회장까지 가려면은 상당히 힘들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게 자전거여서. 저희가 전기로 구동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뒤에서 밀어주는 것처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이거 다 무료로, 그냥 공짜로? 네. 대박인데 이거 진짜? 순천시가 실증 사업 도시로 지정된 덕분에 2025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PM을 타려면 앱을 다운받아 회원 가입을 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되는데요. 안전을 위해서 헬멧은 반드시 써야겠죠. 같이 가요. 두 사람이 선택한 길은 순천의 젖줄 동천을 따라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입니다. 시원한 강바람을 벗삼아 박람회장으로 향해보는데요. 전기 동력으로 강변을 달릴 수 있다는 데서 생태도시 순천의 품격이 느껴집니다. 와, 여기 되게 좋네요. 진짜 정원박람회장 가는 길에 동천변을 따라가는 길이 이렇게 예쁘게 돼 있어요. 자전거 도로가 너무 잘 돼 있죠? 네. 네, 저는 이 동천길을 가장 추천해드려요. 진짜 예쁘다. 저 윤슬 좀 보세요. 진짜 반짝반짝 거리는 게 마음까지 다 정화되는 기분이에요. 전기 동력이 페달 밟는 힘을 덜어주니까 더 편안하게 풍경을 감상할 수 있겠죠. 정원박람회장 말고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아름다운 동천변을 따라서 순천만 특집뿐만 아니라 정원박람회까지 주요 관광지들을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순천시에 총 8곳의 대여소가 있으니까 전기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꼭 이용해보세요. 여기 아니에요? 다 왔다! 진짜로 여기까지 오는데 시원하게 즐기면서 여행하듯 온 것 같아요. 순천에는 이런 플랫폼뿐만 아니라 여러 플랫폼이 있으니까 함께 이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더 있어요? 와, 오늘 제대로 즐기고 가겠네요, 정말. 미래형 모빌리티의 선두주자를 만나러 오천 그린 광장으로 향해보는데요. 외관부터 예사롭지 않은 차가 반겨줍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저희 앞에 있는 이 차가 말로만 듣던 그 자율주행차 맞아요? 네, 맞아요. 지금 시간이 좀 정해져 있어서 먼저 타시고 설명드릴게요. 네. 우와! 우와!
자율주행차 처음 타봐요. 너무너무 떨리는데. 어, 이렇게 생겼구나. 이 자율주행 차라는 게 언제부터 순천시에 들게 된 거예요? 이 자율주행 차량은 지금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기간 동안 운행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4월부터 도입을 해갖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탄 위치가 오천 그린 광장인데. 뭐 어디로 가요? 아, 우리 셔틀은 오천 그린 광장이 시작해서 국사정원 서문, 그리고 동문에 거쳐서 다시 오천 그린 광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출발하실까요? 네. 자율주행 셔틀은 운전석이 필요 없는 전기차인데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미래시대 차량으로 주목받습니다. 와, 신기하다. 정말로 우리가 아는 그 운전대 모양의 운전석도 없고 운전을 하시는 분도 안 계시고 그냥 지금 가고 있어요, 이 상태로. 그럼 얘가 신호등 같은 건 어떻게 인식해요? 아, 신호등 같은 경우에 신호 인프라의 정보를 받아가지고 스스로 멈추고 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빨간불인데? 네, 멈췄어요. 지금 멈췄거든요. 네. 와, 신기하네요. 운행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이제 주행 경로 어떻게 계획하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차량에 달려있는 그 센서랑 카메라 같은 것들이 도로 주변 정보들을 다 인식을 하고 주변 차량들까지 다 인식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상용화를 위한 시범 운행 단계여서 시속 25km의 속도로 천천히 달리는데요. 덕분에 변화하는 창밖의 풍경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우와, 지금 저희가 서문을 거쳐서 동문으로 가고 있는데 보니까 운전하면서 갈 때 볼지 못한 거를 오히려 이렇게 타고 가니까 더 즐기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매력이 또 있네요. 친환경 모빌리티 도시 순천의 노력은 정원 박람회장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친환경 모빌리티를 경험해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가정원 내에 있는 스카이큐브도 친환경 동력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금 바로 타러 갑니다. 언제부터 운영이 됐었죠? 스카이큐브는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이후에 2014년부터 개통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기 동력을 활용해서 무인 자동 운전 시스템으로 운행이 되고 있고요. 순천만 습지를 차량 배기가스나 아니면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해보고자 저희가 개통을 하게 됐습니다. 소형 무인 궤도차 PRT로 불리는 스카이큐브는 국내에선 순천에서 처음 상용화가 됐습니다. 정원 박람회장에서 순천만 습지까지 4.6km 거리를 이동하면서 장엄한 자연 풍경을 조망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교통수단이죠. 위에서 동천과 순천을 내려다보는 이 느낌이 되게 매력적이고 너무 좋은데요? 높이가 3.5m에서 높은 곳은 10m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상 위에서 순천만 이렇게 정원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고, 여기 벽화 있죠? 여기 유색벽 실을 활용해서 논아트를 해놨거든요. 순천만으로 가는 길하고 두루미도 있어요. 그리고 내리시면 전기동력을 활용한 관람차가 있어요. 그걸 활용해서 순천만 습지까지 가실 수 있고, 또 관람차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생태체험선을 이용해서 백길로에서 순천만까지 갈 수 있도록 연결을 해놨어요. 정말 이 순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친환경 도시 같은 느낌이에요. 광활한 풍경에 감탄하며 10여 분을 달리면 순천만 습지에 도착합니다.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고 아끼려는 부단한 노력 덕분에 순천만 습지는 푸른 생명의 터전으로 우리 곁에 머물러 있는데요. 그 모습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길 바라야겠죠. 와, 순천만 바람도 너무 좋네요. 이렇게 제가 오늘 친환경 동력만을 이용해서 순천역에서 순천만 습지까지의 여정을 완료했습니다. 정말 멀게만 느껴졌던 친환경, 미래형 모빌리티가 우리 삶에 가까이 와 있다는 걸 실감한 그런 하루였는데요.
여러분도 순천에서 이 아름다운 생태 환경과 자연을 지키는 노력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걷고 요리조리 보고 두루두루 맛보며 고향을 소개합니다. 전지적 자연시점 고향탐구 생활. 아름답게 가꾼 정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꽃과 나무를 돌보며 자연과 교감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공간. 대전에 탄생한 매력만점 민간정원을 탐구합니다. 대청호 물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층층 논밭이 펼쳐집니다. 시골 마을의 정겨움을 품고 있는 두메 마을인데요. 이곳에 고향탐구대장을 초대한 주인공이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길을 걸어오면서요. 어떤 공간이 펼쳐질까 되게 기대하면서 왔는데 이거 뭐 생각보다 너무 멋진 공간이 있는데요? 저희 부부가 20년간 갖고 온 정원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좋아요. 네. 가시죠. 와. 대문도 울타리도 없는 부부의 정원. 오, 꽃도 많고요. 고향탐구대장을 가장 먼저 반겨준 건 여름의 끝자락까지 화사함을 뽐내는 다양한 야생화. 배롱나무를 포함해 50여 그루의 수목도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한 주 전에 굉장히 화사하게 폈었거든요. 비비추예요. 그 자태가 좀 남아있는 것 같고 상사화죠. 상사화는 초봄에 잎만 무성하게 자랐다가 지금 이렇게 화사한 꽃을 피웠습니다. 이 노란 빛깔이 뭔가 저처럼 좀 생기있어 보이지 않나요? 네. 스무 해 전 두메마을 풍광에 반해 귀촌을 한 부부. 논과 밭으로 둘러싸인 부부의 정원은 토종 수목부터 오색 야생화들이 사철 부지런히 피고 집니다. 대부분 이 안에 있는 나무들은 뭐 사다 심었다라기보다도 자생적으로 자란 그러한 나무들이 많아요. 알겠다. 저 알겠어요. 네. 이 정성을 다해서 키우시는 엄마가 있다는 걸 알고 얘들도 이 집을 잘 고르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이야. 하루만 지나도 잡초가 무성해지는 계절. 여름 내 호미를 들고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셨을까요? 덕분에 올해도 어김없이 반가운 얼굴이 부부의 정원을 찾아왔습니다. 정원을 가꾸다 보면 이 안에 수만 종의 씨앗들이 마치 보물 상자처럼 품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때를 만나면 자기가 자생적으로 그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져서 너무 행복해요. 봄이면 붉은 영산홍이 꽃동산을 이루고요. 선선한 가을바람 불 때까지는 배롱나무 꽃물결이 일렁입니다. 정원 예쁜 집으로 입소문 나면서 지난해엔 대전시 최초 민간 정원으로 선정됐습니다. 큰 상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요. 더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가꾸어진 정원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뻐요. 정원이 주는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대문도 울타리도 만들지 않은 부부. 대신 정원 구석구석 개성 있는 조각 작품을 숨겨놓았습니다. 근데 이 멋진 정원에 웬 명태? 얘는 실제 크기는 손바닥만한 감돌고기라는 생물의 마을 주민들이 함께 만든 작품이에요. 감돌고기야, 미안해. 두메 마을 주민들이 이 감돌고기를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43년 전에 대청댐이 담수되고 난 이후에 멸종된 생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대전이 기대 중이기도 해요.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을 요 청정한 자연에 와서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게끔 요 조형물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었어요. 의미 있는 조형물이라는 것도 놀라운데요.
주민분들이랑 함께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솜씨가 너무 좋으신데요? 저희가 실은 부부 예술가예요. 응? 정말요? 미술을 전공한 부부, 정원 한편엔 부부의 공방이 있습니다. 와! 작업실을 찾다가 두메마을을 만나게 됐고 집 앞마당에 어린 묘목과 꽃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예술가 부부에게 정원을 돌보는 일은 언제나 좋은 영감이 됩니다. 정원을 가꾸면서 미술과 도자기를 접목한 예술 활동에 집중하고 계신데요. 개성 있는 실력을 인정받으며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에서 수상하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정원 구경하러 왔다가 도예 체험까지 할 수 있으니 즐거움도 두 배. 오늘 본 정원의 모습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 저도 붓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름 붙였어요. 바로 다윤정원 1호! 멋있죠? 정원을 본 느낌을 화분들 그대로 담아봤거든요. 집에 가서 이 그림들 보면서 마음의 안식을 찾으려고요. 너무 멋지네요. 그런데 직접 오셔서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제 저희 정원을 넘어 마을 전체를 정원으로 아름답게 꾸며볼 계획이에요. 오, 그 멋진 정원 보러 제가 자주 오겠습니다. 아, 네, 언제든지 오세요. 반겨주세요, 작가님. 네, 언제든지. 올 여름 대전엔 세 곳의 민간 정원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고향탐구대장을 초대한 두 번째 민간 정원. 와, 여기도 너무 멋진데요? 키 큰 수목들이 정원을 감싸고 있어서 풍광이 포근하고 아늑했습니다. 정원에 반한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경영화되게 이렇게 막 가꾼 게 아니고 그냥 큰 나무하고 이제 꽃들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꼭 가꾸는 거를 추구하니까 뭐 조명화되고 이런 거보다는 안녕하세요. 아니 세 분이요. 저 멀리서 봐도 이 멋진 나무에 심취해 계신 것 같아요. 아, 예. 뭐 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갖다가 우리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 인사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대전시에서 해드릴 사항이 뭐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감사 인사 하신다는데 마음이 좀 와닿으셨어요? 아 그럼요. 저희들은 선정해 주시고 그래갖고 굉장히 기쁘고 행복해요. 현재 대전에 다섯 곳의 민간 정원이 있습니다. 그중 5호 민간 정원으로 등록된 이곳은 오래된 벚나무와 소나무의 정취가 그만입니다. 와, 이 소나무가 엄청 높네요. 이게 한 7, 80년 이상 된 7, 80년이요? 네. 와, 제가 폭 안지도 못할 것 같아요.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네요. 네. 20년 전 처음 마당에 꽃과 나무를 심기 시작했는데요. 강산이 두 번 바뀌는 동안 정원은 나날이 아름답고 울창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원 갖고 온 거는 한 20년 정도 됐고요. 그냥 꽃이 좋아서 뭐 이것도 사다 심고 저것도 사다 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늘어났어요, 꽃이. 정원에서 느끼는 자연의 생명력과 마음의 휴식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살던 집을 개조해 카페로 단장했습니다. 이제 동네에선 정원 예쁜 카페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아, 우와! 온실이 이렇게 잘 꾸며져 있어요. 정원 한편엔 특별한 온실도 있습니다. 사계절 싱그러움을 뽐내는 수백 종의 다육식물들. 민간정원 5호에서 만날 수 있는 귀한 얼굴입니다. 세상에 있는 다육이는 여기 다 모인 것 같은데요? 다육이가 지금 한 5, 60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개수가 아니고 종류만 5, 600개? 네, 종류가. 네. 와, 어머니 진짜 대단하신데요? 지난 8월 대전의 민간 정원에 선정되면서 정원 구경 오는 손님들도 부쩍 늘었다는데요. 향긋한 차 한 잔과 함께 잠시나마 일상의 여유를 즐겨봅니다.
멀리서 보니까 세 분이 이 도심 속에서 뭔가 여유를 즐기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아 보이세요. 대전에서 조금만 들어와도 이런 정원이 있어서 너무 좋고요.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꽃들도 볼 수가 있고. 여기를 한 3년 전, 4년 전부터 알기 시작했는데 여기 오면 이제 모든 사람이 느끼는 건 똑같아요. 오면 편안하고 어떠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원인 것 같고 심적인 그런 안정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주는 아름다운 정원인 것 같아요. 차 한 잔 앞에 두고 정원의 정취를 감상하다 보면 어느새 소란스럽던 마음도 평온해집니다. 아, 진짜 좋다. 이 입으로는 차를 음미하고 또 귀로는 새 소리, 풀벌레 소리 이런 거 들려오고요. 눈에도 자연적인 것들을 막 많이 담으니까 진짜 힐링이 저절로 되네요. 그 말씀들 많이 하세요. 자주 오고 싶을 것 같아요, 진짜. 네, 네. 대전에 생긴 다섯 곳의 민간 정원. 다섯 곳 모두 시민들을 위해 상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매력을 자랑하는 정원들. 머지않아 대전의 향기로운 명소가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민간 정원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실까 봐. 근데 의외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저희가 여러 곳 중에서 이렇게 세 곳을 지정하게 됐습니다. 3호는 유럽풍 그 건축물이 다양한 형태의 정원과 조화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4호 정원은 그 주택가 주변에 위치한 정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용객들에게 푸근한 정취를 느끼게 해주고 특히 테라스 조명이 정원 식물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룬 곳입니다. 언제나 정원의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 정원에 놀러 오세요. 처음엔 그저 내 집 앞마당에 좋아하는 꽃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계절마다 달라지는 정원의 풍경들. 나무와 꽃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 정원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마음 따뜻한 정원사들이 반겨주는 곳. 우리 동네 민간 정원으로 놀러오세요. 여기 좀 젊은 가게들도 많다. 우와, 주택가에 이런 가게가 있었어요? 오, 공주루. 오, 공주루. 공주루? 공주루? 저희는 프렌치 기반의 유러피안 레스토랑이에요. 저희 방식대로 풀어낸 가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일한? 유일한? 보니까 와인들도 엄청 많아요. 와인은 새로운 걸 넣을 때마다 계속 테이스팅을 하고 음식이랑 이게 페어링을 위해서 계속 먹고 그다음에 고르고 있어요. 샌드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많이들 좋아하세요. 모르겠는데. 좀 생소한 요리들이라서 제가 간단히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저희 시그니처 메뉴는 그라탕, 스테이크, 라구 파스타, 이베리코 산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번 시즌 수프는 양파를 이용해서 만든 프렌치 어니언 수프예요. 오, 프랑스 음식 어렵지 않아요. 저희가 6시간 동안 볶은 양파로 만든 프렌치 어니언 수프예요. 양파의 단맛이 쫙 퍼져요.
진짜 약간 엄청 진한 한약 같은 색깔인데요. 딱 메인을 먹기 전에 입맛을 싹 돋아주는 그런 향입니다. 달달해요. 실례하겠습니다. 다음 음식 준비해드릴게요. 이베리코 목살을 이용해서 만든 샌드위치예요. 안에는 코니숑이라고 프랑스에선 오이피클이랑 치폴레 마요네즈 발려져 있고요. 위에는 완두순이라는 허브 올려드렸어요. 네, 뇨끼는 감자로 만든 파스타예요. 위에는 하몽, 저희가 직접 만든 샐러리 피클 올려드렸고요. 피스타치오 불에서 마무리했고요. 저는 스푼으로 크림이랑 뇨끼 이렇게 세 가지 같이 떠서 드시는 게 제일 밸런스가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베리코가 분량이 확 나요. 그리고 이 치폴레 소스가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그리고 피클도 간간히 씹혀서 고기랑 매콤한 맛이랑 짭짤한 맛이랑 다 있어요. 오늘은 음식으로 여행하는 기분이니까 제가 오늘 프랑스 음식을 정말 많이 보여드릴게요.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고기. 떡처럼 쫀득쫀득한 식감이. 갑각류랑 토마토를 이용해서 끓인 소스예요. 위에는 단새우랑 딜이라는 허브, 태운 배추 올려드렸고요. 아래 초록색깔 오일은 허브로 만든 오일이에요. 섞어서 같이 드시면 되세요. 방금 딜 허브 같이 먹었는데 허브 향이 확 나요. 오, 신기해. 이게 진짜 처음 보는 음식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우와. 저희가 6시간 동안 끓인 라구 소스예요. 마팔데라는 넓은 면 사용했고요. 우와, 이게 골수예요? 네, 소 정강이 뼈 부분 골수예요. 고소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 골수를 처음 먹어보는데 무슨 맛일까? 파스타 면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요? 실례하겠습니다. 스테이크 준비해드릴게요. 와우! 오리 다리 꽁피예요. 아래에는 버섯이랑 보리 리조또예요. 아래 검은색 소스는 오리 육즙 소스고요. 초록색은 허브로 만든 오일이에요. 샹그리아도 준비해드릴게요. 제가 직접 담근 샹그리아고요. 과일 넣고 담궜고 약간 좀 과일 향이 시트러스하게 많이 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새로운 세계를 여행하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와서 진짜 처음 먹어보는 음식도 굉장히 많고 근데 왜 이렇게 다 저한테 잘 맞죠? 진짜 딱 프랑스로 여행 온 느낌? 같이 올려서 우와! 감자랑 견과류랑 고기랑 정말 입안에서 씹히는 게 다 씹혀요. 하나하나 식감이 다 살아있고 우와, 맛있다 이것도. 이렇게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가지를 총 시켰거든요? 10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와, 얼마나 괜찮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눈으로 즐기고, 입으로도 즐기고, 코로도 즐기고. 정말 괜찮습니다. 이 리조또 하나에도 감자도 들어가고, 버섯도 들어가고, 견과류도 들어가고, 심지어 이 오리는 무려 4일 동안 요리하신 거래요. 이 프랑스 요리는 진짜 이 요리사, 이 셰프의 정성과 시간과 공이 다 들어간 음식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느끼고 가요. 오, 현지 요리사가 직접 조리해주는 맛집. 티켓 없이 인도행이 가능한 곳? 어? 인도행 기차? 찌찌, 뽀뽀, 뽀뽀! 골목 안에 이런 곳이 있을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여기 진짜 인도 같은데요? 어머! 나마스테! 안녕하세요. 지금 이 소품들이 다 인도에서 가져오신가요? 네, 인도에서 가져왔습니다.
이걸 전부 다요? 네, 전부 다. 인터넷에서 사신 거 아니고? 아닙니다. 가져오는 겁니다. 와. 우리는 직접 인도 연지 요리사들이 요리해서 나오는 인도 카레입니다. 아, 이 뒤에 계신 분들이 다 셰프님들? 네네, 우리 다 가족들입니다. 아. 네, 맛만 아니고 우리 식당에서 티켓 없이 인도 여행도 할 수 있습니다. 진짜요? 공짜로? 네. 단돌이라는 거는 원래 와타그라는 말이 인도 말로 단돌이라는 거예요. 치킨을 만들기 전에 하루 동안 양념해서 인도 양식류하고 여러 가지 양념을 넣어서 하루 동안 보관했다가 다음 날만 이렇게 구울 수 있게. 예. 오, 우와, 속이 엄청 꽉 차 있는데요? 그리고 민트 소스에. 처음 먹어보는데 인도 맛이 이런 거구나. 이게 약간 인도에서 제일 유명한 음식이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맛. 색다르지만 익숙하기도 한 맛. 담백해요. 기름기가 쪽박해서. 여기가 어떻게 울산이에요? 인도지. 저 낙타 그림이며 이 돈 소품이며 이 신들도 저를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앞에는 또 인도 분들이 춤도 추고 있고 진짜 여기가 바로 인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인도 맛있네. 저 난 처음 먹어봐요. 근데 이거는 커리에 찍어 먹어야 돼. 맛있겠다. 근데 살짝 매콤하기도 하면서 근데 이 밥이 엄청 모짜렐라 치즈 같지 않아요? 뭔가 치즈를 뿌려놓은 느낌? 사장님, 이게 밥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인도에서 제일 유명한 바스마티 밥이라고 합니다. 바스마티? 네. 뭐가 다른 거예요, 일반 밥이랑? 좋은 향기를 나오고요. 아, 좋은 향기? 네. 아. 나오고 그리고 한국 밥처럼 이렇게 붙어 있지는 않아요. 네, 하나하나씩 다 떨어져요. 네. 여기에 비비는 게 맞나요? 거리를 바보에 올리시면 이렇게? 아, 이렇게? 커리가 진짜 제 스타일이에요. 안에 치킨도 들어있습니다. 이건 저도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워낙 유명해서 여행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먹더라고요. 새콤달콤 요거트 맛. 자, 우리 추석이 또 다가오잖아요. 추석에 또 다 식어빠진 전 먹고 남은 음식 먹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외여행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티켓 없이 다 가능합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요즘 전복으로 건강 좀 챙겨볼까? 없는 게 없는 양동시장 그 안에 위치한 아담하고 정겨운 가게
광주 광역시 큰시장 양동시장에서 전복 전문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죽도 많이 사드리고 했는데 그 중에서 전복이 제일 들어가 있는 게 영양가가 많고 제가 이거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양동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진도에서 가져옵니다. 진도가 물이 맑고 파도가 어세다고 봐야죠. 그래서 싱싱하고 더 맛있어서 이렇게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17에서 20미 정도는 그냥 죽, 장조림, 13, 12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제 구이용도 괜찮고 회도 괜찮고 뭐 청우침 할 때도 됐고 7미, 8미, 뭐 10미 이런 거는 회가 이렇게 우수하고요. 구이로 먹었을 때는 더 쫄깃한 맛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 봐도 크고 튼실해 보이는 전복. 회로도 먹어야 하니까 손질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려나? 제일 손질한 거는 먼저 첫째 뭐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식도하고 입을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 나왔나? 응? 빈 접시잖아. 아, 반찬 먼저. 그런데 무슨 반찬이 이렇게나 많아? 양도시장이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바로바로 좀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이 한두 개는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끝인 줄 알았지? 김밥에 두부김치까지 추가요. 전복회부터 시작해볼까? 우독우독 씹을수록 달큰한 전복. 전복구이 하면 보통 버터구이가 떠오르는데 참기름만으로도 이런 맛이 난다고? 모든 메뉴는 다 포장이 돼요. 그리고 전복은 필요하신 만큼 이야기해 주시면 합리적 가격으로 이렇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 데까지 이렇게 와주신 고객님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하고 항상 고맙고 항상 덕분입니다. 그리고 모두 여기 오셔가지고 즐거운 식사하시고 집에 귀가 안전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It's sunny inside. 여긴 널찍하고 테이블도 많은 게 모임하기도 좋겠다. 저희는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전복 요리 전문점입니다. 주로 저희는 완도산 쓰고 있고요. 진도꽃도 쓰고 있군데 거의 80% 정도는 완도산 쓰고 있습니다. 이곳의 전복도 만만치 않은데? 사장님 손바닥만한 전복! 이 전복은 어떤 요리로 변신하려나? 생전복, 활전복을 갖다가 불판에 구우니까 이게 타버리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차돌은 기름이 많잖아요. 그래서 차돌 기름과 같이 구워서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따로 구워도 맛있는 전복과 차돌박이를 같이 구워 먹다니. 대체 이런 조합은 어떻게 생각해내시는 거예요? 고맙게. 활전복 같은 전복이 너무 그 힘이 좋다 보니까 아무리 뜨거운 전복이 좀 올라갔어도 거의 한 1분가량 계속 살아있어요. 이게 그런 활전복을 드시면 몸에도 좋겠죠. 게다가 다 익을 때까지 구워주고 먹기 좋게 세팅까지 해주시니까 나는 가만히 앉아서 구경이나 해야지. 전복부터 한입 가득. 차돌박이는 실망시키지 않지. 깻잎과 그다음에 쌈무가 있거든요. 그거를 하나 펼쳐놓고 나머지 구워진 전복과 그다음에 차돌과 그다음에 뭐 기호에 따라서 뭐 마늘과 고추를 같이 된장해서 해서 먹는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잘 식혀서. 우와, 진짜 진하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거는 닭볶음탕이고요. 어르신분들은 전복 닭백숙, 그다음에 오리백숙 많이 좋아하십니다. 앞으로 좀 더 저희가 메뉴를 개발을 해서 젊은 아이들도 좀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를 좀 저희가 개발을 해서 앞으로 롱런 하고 싶습니다.